안녕하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정원생활 가드너 주례맨입니다. 오늘은 억새 부케를 들고 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라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라스의 종류와 식재 방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라스라고 하는 식물들, 풀이라고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정원으로 소개된 지는 사실 불과 몇 년이 되진 않았어요.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던 식물들이긴 한데 너무 지천에 깔려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정원 소재로 크게 매력을 못 보다가 최근에는 약간 자연적인 식재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정원의 소재들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들이 됐고요. 지금 저희 뭐 의뢰를 하거나 정원 생활에 오시는 분들 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식물들입니다. 그라스라고 하는 식물들은 여러분들 그 외떡잎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기들이 되게 얇고 곱고 나란히 잎매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꽃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렇게 꽃잎이 화려하고 하는 식물들은 아니고 꽃 대신 이삭이라고 하는데 기타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이런 이삭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감과 이게 물이 지었을 때의 약간의 느낌들,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식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구분을 지을 기준은 사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을 전체적으로 보실 때 꽃 하나, 잎 하나를 보기도 하지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양이 있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잎의 모양과 이삭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을 형성을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그라스를 좀 구분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스 전체를 구분을 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톨, 키가 큰 거, 키가 큰 거는 한 1m 이상 키 높이, 제 키 높이 이상 되는 큰 식물들, 톨그라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그라스, 미들 키 정도 된다고, 중간 키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키보다 낮고 1m 이하 허리춤까지 올 수 있는 식물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식물들. 작은 식물들은 제 기준으로 무릎 정도, 그 이하로 오는 식물들. 이렇게 크게 키로 봤을 때, 형태로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이삭을 볼 수 있는 억새 종류예요. 억새. 억새라고 하면 그 습지 같은 데 보실 이렇게 막 그룹지어서 군락지어서 있는 무럭새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종류들 중에서 이제 특색이 좀 있는 품종들이고요. 품종은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이 지금 계절에서도 잎의 색깔이 굉장히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게 네. 싱싱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잎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크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잎보다는 위쪽에서 분포를 하는 식물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 잎들이 조금 무거워지면 약간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이루기도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품종이 약간 붉은색을 띠다가 이렇게 깃털이 펴지게 되면 더 이렇게 그 방망이 같은 느낌들을 줄 수가 있죠. 그린라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키가 작은 수종인데 아다지오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키는 지금 화분에 있어서 좀 작은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 1.5배 정도는 커지게 되고요. 이 이삭도 살짝 붉은색으로 변하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고 키라던가 이삭의 색깔이라던가 이 잎의 질감과 잎의 무늬들을 보시고서 정원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키가 큰 대표적인 그라스 중에 파니쿰이라고 하는 식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파니쿰은 이삭꽃기장, 미국기장 이렇게 불리는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억새하고 조금 구분을 지어서 보시는 게 좋은데 키는 물론 크기는 하지만 억새보다 잎이 좀 두꺼운 게 특징이에요. 잎이 이렇게 두껍고 빳빳한 게 특징이고 수직적으로 약간 잎이 빳빳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기보다는 수직적으로 꼿꼿하게 쓰고 이삭 같은 경우는 억새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약간 바람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삭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이것들이 꽃이 피거나 이삭이 되었을 때 더 포기한 느낌을 많이 주는 종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파니쿰은 크게 이제 잎이
이제 무늬가 있다기보다는 이 색이 있는 것들로 해서 수중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블루 파운틴이나 로스윈드처럼 약간 푸른빛이나 그린색을 띠고 있는 종류들, 그 다음에 약간 잎에 붉은기를 도는 것들이 이제 파니쿰, 쉐넌도어나 프레리 파이어, 그 다음에 샤이 스카이, 이런 것들은 잎이 가지고 있는 이색도 물론 이제 붉은색을 띠지만 이 잎이 가지고 있는 색도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가을에 정원에 무리지어 심게 되면은 컬러 포인트들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물이고요. 예전에 이제 그 많이 소개가 되어서 유통이 되었던 파니콘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막 군락이 좀 크게 이루게 되는 게 아니라 정원에 심었을 때는 쓰러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룹이 지어 있지 않는 경우들은.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소개되는 품종들은 빳빳하게 잘 곱게 서 있어서 그렇게 막 쓰러지거나 다른 식물들하고 막 이렇게 상충하지 않아서 정원 소재로 굉장히 좋은 식물들에 속하고, 억새나 마찬가지 억새처럼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느낌을 약간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이런 질감하고 같이 요 이삭이 주는 이런 그 점점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간키의 그라스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앉아있었던 곳에 있는 요 핑크뮬리도 중간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앉아있거나 했을 때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식물들인데, 중간키를 사실은 약간 두 가지로 또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잎이 가지고 있는 형태하고 이삭이 나오는 형태를 분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핑크뮬리를 보시면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잎이 꼿꼿하게 올라오면서 잎에 잎과 이삭의 구분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하나가 덩어리에 지는 식물들, 그게 이제 더 풍성한 느낌을 주게 되고, 핑크뮬리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수크령이라고 하는데요. 수크령도 마찬가지로 잎도 길게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씨앗이 다 떨어진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씨앗이 맺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잎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씨앗이 맺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식물들. 수크령이 중간키에서는 굉장히 풍성하게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식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크령은 사실은 굉장히 생명력이 좋은 식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천 주변이나 뭔가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곳에 억새나 수크령을 많이 심는 이유가, 물가에 심었을 때 물이 이제 좀 많이 차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습기에도 잘 버틸 수 있고 실제로는 건조에도 잘 버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고, 수크령 중에서도 키가 굉장히 큰 식물, 그러니까 제 눈높이까지 오는 식물, 그 흑수크령이라고 하는데 이삭도 조금 보라색으로 진한 그런 수크령을 모두리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요. 하멜른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키가 좀 작지만 잎이 좀 그린이고 이삭도 좀 화이트 톤을 띠는 모우들이라고 하는 품종, 그것보다 또 키가 조금 작은 리틀번이라고 하는 품종, 이렇게 해서 수크령 한 가지에서도 키나 아니면 색깔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집에 억새도 있고 파니콘도 있고 수크령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번 접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적극 추천드리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몰리니아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몰리니아 무어헥사라고 합니다. 몰리니아 무어헥사. 몰리니아의 특징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아까 수크령이나 아니면 억새 파니콘 같은 경우는 잎하고 이삭하고 거의 이렇게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살짝 분리돼서 전체적인 그룹이 되는데, 몰리니아는 그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잎은 사실은 미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잎은 조금 더 중간키보다는 낮은데, 이게 이제 잘 크게 되면 요 정도에서 이제 바글바글 다글다글해지는 잎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삭이 그거를 뚫고 와서 잎하고 아주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이삭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삭만 보게 되면 굉장히 키가 크고, 잎만 보게 되면 또 키가 좀 작게 되는데, 이것들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가을이 돼서 무리지어 있으면 이게 되게 노랗게 변하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피는 시기는 여름에 이게 까맣게 피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그라스들이 조금 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막 발휘하기 이전에 되게 예쁜, 정원에서 예쁜 수종 중에 하나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이삭은 떨어지지만 요 줄기, 요 남아있는 요 이삭 줄기가 되게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오렌지 톤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식물들이 앞뒤로 있었을 때 그 앞에 있는 식물들이나 뒤에 있는 식물들이 약간 투영이 돼서 보이는 느낌들이 있어서 좀 심플한 벽이나 그 벽에 식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느낌임을 잘 살릴 수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진보라색, 자주 보라색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이 에버릴로, 카렉스 에버릴로를 같이 심어서 이렇게 좀 더 그룹그룹이고 대비 질감하고 약간 키에 대비를 주는 식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들하고 대비를 좀 이루기 위해서 앞에 앞뒤로 심은 식물들이 붓꽃 종류, 부채꽃을 심었어요. 유튜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원생활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